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성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세이브 더 걸이라는 이 여자분을 탈출시키는 게임이거든요. 여러분들 요거 바로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레벨이 있는데 1레벨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 레벨 굉장히 많아 지금. 자, 그럼 1레벨부터 시작. 도와주세요, 누구든 도와주세요. 지금 여기서 탈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손이 묶였는데, 아, 이럴 때도 한번 가위로 싹둑싹둑 하는 것이지 않을까. 싹둑잼. 어? 예스! 예! 탈출. 아니 근데 이거 광고가 너무 많은데? 아, 그러면 일단은 다시 어플을 켜가지고 광고 없애버리도록 할게요. 바로 현재! 이게 이런 게임 광고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미쳐버리는 게임이거든요? 바로 광고 없애버리고, 자, 레벨 선택해주시고, 자, 다른 거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라이터? 뿅! 오오오! 머리가 불 타버렸구나. 그럼 바로 이어서 2레벨. 나 좀 내보내줘요. 이제 밖으로 나가야지. 그래, 이 문은 어떻게 열어요? 일단은 차례대로 요거 나무 같은 걸로 부숴버리는 건가? 아, 나무로 부시니까 나무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아, 그럼 이번에는 도끼 퐁퐁퐁 찍어서 부셔버리기. 바닥에 커다란 구멍이 있어요. 자, 다음 건물로 또 온 것 같은데 바닥에 구멍 빵꾸 났습니다. 여기 시멘트 부어버리는 거 아닐까? 요거 시멘트 부어가지고 바닥을 메꿔. 예스! 예헤이! 탈출 성공. 아니 바닥 메꿔버리기라니 뭐야 이거. 자, 그럼 이번엔 바로 이어서 나무 널빤지 선택해보도록 할게요. 뿅! 확실히 이게 좀 얇네. 하다가 끊어져. 어, 그렇지, 부서질 것 같더라. 자, 바로 4레벨. 유괴범이에요. 오, 몰래 빠져나와야 해요. 뭐야, 갑자기 또 유괴됐다고? 막 유니콘 가면을 쓴 사람이 막 TV를 보고 있습니다. 뭐야? 자, 리모컨으로 TV 꺼버리기. 띵? 뭐야, 내가 보던 거 왜 까?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박스. 자, 박스에 숨어서? 아니 저걸 몰라? 아니 저걸 모른다고? 겁나 어이없네. 자, 비가 쏟아 내린다고 하는데 우비 쓰도록 할게요. 띵. 역시 우비는 안전해. 잠깐. 번개 맞고 게임 오버. 자, 바로 해서 5레벨. 오, 쫓아와 유괴범이. 도와주세요. 와, 쫓아오다니. 문 열아, 문 열아. 이때는 의자로 막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럼 소파로, 든든한 소파로 막아주시면서. 그래 이거지. 바로 여기서. 어, 너무 어두워요. 뭐야, 지금 불이 깜빡깜빡 거리거든요. 이럴 때는 이거 고쳐버려, 벤치로. 감전잼, 전기 감전잼, 전기 끄고 했어야지. 자, 부활. 자, 이번엔 후레쉬로. 미쳐, 얻을 때 후레쉬로. 아, 무서운 개. 와, 계속 앞에 계속 이런 위기 상황만 있어 이 사람은. 닭고기. 어, 뭐야, 저 인형이었잖아. 자, 다시 부활해 주시면서 이번엔 고기를 줘봅시다. 고기 먹어? 자, 고기 먹으니까 에헤, 고기 먹으러 가자. 탈출 성공. 쉬운데? 다음. 오, 뭐야, 이제 배? 타이타닉호에서 탈출제. 아, 너무 좋아. 여행 나가 너무 좋아. 아니 자기가 막 안 좋은 일을 버려버렸네. 연기가 너무 많아요. 이럴 때 선풍기로 슉 연기를 날려버리세요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불이 번져버리죠. 행동하지 않아요. 타버렸어. 이럴 때는 수건으로 입을 가려. 입을 가리고 탈출잼. 여러분 이거 실제로 팁입니다. 생활 팁. 뭐야, 또 어두워. 어두울 때 성냥. 와, 또다시 불이. 솔직히 성냥 좀 위험하긴 했어. 손전등. 여기도 손전등. 에헤, 밝아요. 넘어가 주시고. 이게 뭐야, 어떻게 빠져나가요? 아, 이때는 요거 로켓 엔진? 오야, 아, 천당에 불이 떴다. 다시 한번 부활해 주시면서 사다리 위로 올라가 버리기. 어디로 올라간 거야? 위에 막혀있는데 뭐지 이 사람? 새 스킨 잠금 해체. 요건 좀 끼고 싶은데? 이걸 눌러야 껴지나? 광고를 봐야? 자, 그럼 요거 바로 입어, 입혀주시고 다음 스테이지. 에이, 겨울 탈출. 와, 배 망가진 거 보소. 이 사람 때문에 비를 맞이 너무 추워요. 와, 지 혼자도 배 망가뜨렸어. 자, 우산. 아, 우산 쓰면 안 되겠다. 다 번개 맞아. 자, 이번엔 텐트. 안락한 텐트. 아, 너무 좋아. 아니 지가 배 망가뜨려 놓고 지 혼자 편하게 혼자 탈출잼.
배고파요. 아이 꼬로록 꼬로록 꼬로락스. 삼지창으로 잡아버리기. 냠냠 쩝쩝스. 자 그럼 만약 그냥 낚시질을 한다면은? 쯔! 아니 공룡이 왜 나와? 오이가 없네. 오 뭐야 상어. 안돼 상어야. 상어는 또 고기 줘버려. 고기 먹어라. 어 이렇게 탈출 섬이다. 와 무인도로 탈출 제 오마이까. 자 그럼 이번엔 한번 총 작살 총 써보도록 할게요. 착 하면은 왜 끌려가 버리기. 와 저거 좀 위험하긴 했다. 자 이번엔 바로 해서 8레벨 코코넛이 먹고 싶은가 봐요. 막 목마른가 본데. 아 몽둥이로 탕 탕 꿀꺽 꿀꺽. 아우 시원해. 자 그럼 이번엔 삼지창. 오! 야 녀석아! 날 왜 맞춰! 원신! 넌 누구야? 여긴 내 섬이야! 무엇을 원해요? 이해가 안 돼요! 사탕이라도 두실? 오! 맛있어요! 자 이번에는 통조림! 자 이거 드실래요? 통조림? 안 들어가잖아 입에! 버려 이 녀석아! 막 화났습니다! 어? 헬리콥터? 도와주세요 헬리콥터! 일로와 얼른! 여기! 폭죽잼? 펑! 쏘면은? 어? 아니 헬리콥터 부서져버렸어. 그럼 이번에는 불. 여기야 불 피워버려. 어? 저기 불이 나잖아. 불로 확인하고 헬기 왔습니다. 타세요. 와 바로 헬기 타주시면서 다음 스테이지 좀비의 숲? 뭐야 뭔가 이상해요. 좀비의 눈알이? 이때는 촛불을 켜. 녀석들아 저리가. 네 꺼졌어. 오오 좀비들이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라디오. 에헤 소리를 내. 떠났어. 약간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줄 알고 떠난 느낌. 아니면 음악을 좋아하나? 으에 그게 뭐지? 어 달? 보름달? 우와 왜 늑대인간이다. 쫄았어. 좀비가 쫄아버렸어. 다시 한번 좀비 등장. 이번에는 손전등. 이히 물러나요. Nope. 안 물러나요 손전등으로는. 내가 그냥 무서울 거 아니야? 바로 사망각. 자 다시 넘어가 주시고 늑대로 변신해서. 자 여기서 뭐야 몰래 빠져나와야 해요. 막 전기톱? 너무 무겁습니다. 아 눈에 띄버렸어. 자 부활. 자 같은 좀비 동적으로. 에 아니 이걸 몰라? 에 이걸 모른다고? 탈출 성공 좀비의 숲. 와 이런 데까지 올 줄은 몰랐다 내가. 자 이번엔 또 어떤 아바타를 줄지? 우후 또 이쁜 옷이다. 자 옷 입어주시고 다음. 바로 좀비에서 나와가지고 좀비 또 쫓아와? 아직도 좀비야? 자 그러면 곤총으로 빡. 에 아니 이거 장난감 총이었잖아. 자 이번에는 콩. 이 콩을 왜 어떻게 심는다는 거야? 뭐하게 이걸로 심어서. 와우 이거 좀비 대 식물 요 게임을 패러디한 느낌입니다. 또 다른 두 좀비가. 예 이번에는 물총. 오 전기 있다 전기. 와 감염잼. 그럼 이번엔 바로 해서 화염병 어떻게 될지. 뿅. 야 잘못 던졌어. 게임 오버. 자기한테 던져버렸습니다. 부활 해주시면서 물총 지지지지 쏴주시고. 집이 있어요. 오 집이 있다고? 오 집. 에이. 그러면 빨리 집까지 도망가야지. 압정 설치? 이런 마득했지? 예 나는 좀비니까 그냥 밟고 가. 자 그럼 이번에는 기름통. 뿅 던져버려. 오예 미끄러져버립니다. 자기가 아무리 안 아파봤자 기름통을 미끄러지면 어쩔 거야. 그치 하면서 다시 클리어 해주시면서 다음 스테이지. 어 뭐야 이상한 유령의 집 같은 데로 왔습니다. 중세 갑옷 유령의 갑옷 같은 건데 깜짝 놀랐어요. 하고 뭐야 캡틴 아메리카의 헬멧이랑 방패 두 가지 중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스테이지 유령의 집에서는 과연 어떤 탈출 스토리가 나올지 기대되시는 분 있으시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또 요 게임 바로 이어서 해보도록 할 거니까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기까지.